바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Are you my mom? Sorry. No. 어, 쉐 쉐. 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페이공조바오마.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내 집 걸고 좀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리왕 김영수입니다. 자, 이제 대만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만에 왜 가시죠? 대만에 네. 어머니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요? 1번이었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분이고요. 토종 한국분이고요. 임여사. 제2의 어머니가 대만 분이에요. 대만에 어머니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 무슨 엄마를 찾으러 갔냐고. 왜? 여기는 지금 현재 날씨가 더워요. 덥고. 바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Are you my mom? No. 아,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걸까요? Excuse me. Are you my mom? Sorry. No. Yeah, mother. No, no. Yes, yes, yes. 자,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의 지금 중심지 시먼딩에 왔는데 저 엄마를 찾으러 왔잖아요. 자, 오늘 우리 엄마를 찾아줄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아 특별 게스트는 주돈이는 아니고 우리 주석이 형이라고 저랑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형인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형수랑 같이 운동했던 선배 강주석이고요. 저희 와이프. 형수님 뭐 이게 한국말 좀 하신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이름. 아, 저는 동동입니다. 긴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를 찾아준다는데 사실은 제2의 엄마, 저의 생명의 은인. 저는 2007년도죠. 제가 20살 때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저와 같이 유전자가 맞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만에 계신 여자분께서 저에게 골수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죠. 저를 태어나게 해준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해준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대만에 계신 제2의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갔던 건데요. 대만, 저의 생명의 은인의 고향, 그 생명의 은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 노력해봐야죠. 아. 특별히 또 요것도 만들어주셨죠. 그 프리허그를 해서 대만의 여자분에게 이렇게 프리허그를 하는데 그 피켓에 무슨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만 여자분이 골수를 기증해 주셔서 제가 골수 이식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프로파이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프리허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렇게 해갖고 번쩍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요 페이스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 대만 여자분들이 나한테 와서 할까? 어쩔 것 같아. 할 것 같기도 한데 한국인들을 좀 좋아해서. 근데 내가 나는 한국인처럼 안 생겨가지고. 다케스탄. 자, 일단은 이 프리허그 팻말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먼 여기에서 한번 프리허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허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형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좀 재밌는 건 골수 기증을 해줬을 때 법이 그래요. 그 전 세계적으로 코디네이션이 돼 있는데 기증자와 그 기증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국적, 나이, 성별 요렇게까지만 알게 돼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저의 생명의 은인을 찾아서 무작정 그렇게 대만으로 떠났던 거죠. 자, 이쪽 보고 이렇게 서 있겠습니다. 나는 진짜 원래 이 대만 여자분에게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 생명을
예, 구해주신 분들에게 예, 저는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안 오셔가지고 아 이거 컨텐츠 실패인가 그런 생각을 막 처음엔 했었어요. 나한테 관심 있는 것보다 그 밑에 있던 그 주돈이 있죠. 그 차우차우 강아지. 그 강아지한테 관심이 더 있는 거야. 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네. 골수이식 받은 지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저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꼭 감사하다는 의미로 꼭 하고 싶었어요. 와! 땡큐. 와, 그때는 진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좀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에게 내가 다시 감사를 표하니까 이게 진짜 와, 전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셰셰, 셰셰, 예, 예, 셰셰, 어, 셰셰, 한번 물어봐 주세요. 可以跟主道吗？哦，是，这。 谢谢谢谢谢谢 처음에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무거웠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분들께서 좋으셨으면 네 저는 뭐 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저에게 짜요를 외치고 가주셨던 분. 네, 아까 그 써놓은 내용대로 이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짜요라고 힘내라고 해주셨던 게 저는 좀 가장 가슴에 좀 남았어요. 셰셰 짜요 짜요 셰셰 짜요 어, 예, 안아 이렇게 아, 들어서 안아도 돼요? Thank you. Ah, hi. Thank you. 셋이 같이 와. 셋이. Thank you. 셋이. Thank you. 셋이. 셋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Thank you. 셋이. Thank you. Thank you. 셋이. 땡큐 셰셰 자 이번 대만 여행에서 프리허그 엄마를 찾아라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다음에 또 대만 여행에 온다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그 제 전문 제 주특기 있죠 주먹 피하기 글러브를 챙겨와서 주먹피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금을 받아서 그 모금 금액을 여기 대만
우리 또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대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컨텐츠를 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만 컨텐츠 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5000개 급한 방송 저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대만어로 번역해서 콘텐츠를 올릴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정보 중에 그 세 가지가 국적, 성별, 나이였잖아요. 근데 국적은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그 당시에 2007년 그 당시에 40살 정도라고 말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비디오를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도우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대만 컨텐츠를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